안녕하세요. 품격 높은 저희 실버 학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아유, 박수 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네, 이제. 벌써? 아, 네네네. 아, 저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아, 가수 박현빈의 엄마고요. 자, 노래 강사 정성을 세레나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벌써 몇 번째 만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카톡이 오셨어요. 뭐라고? 우리 집에 좀 와주면 안 되냐고. 글쎄, 참, 저도 그러고 싶네요. 어찌됐든 간에, 늘 연구하죠. 여러분에게 어떻게 즐거움을 드릴까? 하루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실버학당. 저 1교시 수업은, 저와 함께 정말 즐거운 노래를 움직이면서 불러보고 배워보는 그런, 그래서 학생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 있어요. 생각나세요? 생각난다고.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그거 하고서는 헤어졌잖아요. 연습 많이 해놓으셨어요? 어이구, 일주일에 몇 번 봤다고? 여섯 번?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어디? 거기 어디라고? 대전이에요? 아, 그럼 충청도 말로 해야 되겠네요. 어디? 창원이라고? 경상도? 아야, 아 그러면 안 되지. 예, 많이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분이 좋아졌던 거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 좋아요, 좋아요. 다 같이 시작. 아리하리하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자, 이겁니다.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아리 시작. 아리하리하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요것만 하시면 자, 그래서 복습 정말 많이 하셨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뭐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니까요. 자, 제가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고 제가 앉으면 같이 앉아서 그리고 박자도 맞추고 한번 같이 배워보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뭐니 뭐니 해도 전우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또 짝도 아니고 친구입니다. 친구.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 우리 진심원 씨의 보약 같은 친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면 친구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는 나에게 무엇이 된다? 보약이 된다. 그래서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따라합니다. 비 한 방울 섞이지 아니 우리 두 사람 천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는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혹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하, 이렇게 소리가 날려나? 근데 제가 살짝 낮췄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내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여기 시작. 아하, 어디까지? 사는 날까지 어떻게 가자고. 같이 가세. 그렇죠.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여기 이렇게 가사 이렇게 나오죠. 예. 아 시작.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요즘은 보약 같은 친구도 대면에서 만나서 이렇게 뭐 곰탕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이렇게 국수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요즘 그렇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생각만 하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노래하시면서 좀 기분 전환도 좀 잘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깨도 좀 움직이고 아 춤이 아니라니까 운동이라니까 그럼 가만.
하나 있으면 보여. 시작. 아,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요거 기억하시고 노래를 한번 뭐 가까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번 더 시작. 아, 아이고, 아, 이거 하지 말고 이걸 아래로 쭉 벌려봐요. 누구처럼? 그잖아고 제비새끼처럼. 아이고, 제가 그 저희 집에 제비가 집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나 저 집에 제비 집이 있네 이렇게 봤더니 다섯 마리가 있었어요 그 속에. 누가? 새끼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토토토토토토 이러다가 엄마가 오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벌써 엄마가 나타나며 그 새끼 새끼 애기 제비들이 이러 다섯 명이요. 이렇게 입을 어찌나 쪽쪽 벌리는지 나 그거 보고 평생 입을 내가 그렇게 벌리잖아요. 얼마 그랬는데 그 엄마가 주는 건 뭐예요? 이만한 버러지 한 마리 조그만 거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입을 그냥 쪽쪽 소리가 딱 이래요. 그리고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쪽쪽 아 그렇게 한번 벌려봅시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겨우 요거 하나야. 그리고 한 놈 먹이고 또 멀리 날아가. 그렇게 날개짓을 해서 또 하나 가지고 또 둘째 또 먹여. 둘째인지 어쩐지 모르겠어. 다섯 마리를 다 하나씩. 그리고 또 날아가. 한꺼번에 그 다섯 마리를 좀 집어오면 어머 지렁이라도 다섯 마리를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 먹이고 또 가서 또 그렇게 해서 엄마가 되는 거야.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컸잖아요. 정말 눈물 나려고 그냥 갑자기 울지 말고 노래해. 눈물은 뚝 우리 뭐 하다 말았나? 아 이거 아아아 언제 사는 날까지 함께 가자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벌써 반 이상은 배운 거예요. 반 이상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보약 같은 친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제대로 좀 배워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유 옛날부터 어느 나라에는 혼자 벽 보고 밥 먹고 그러더라고. 거기 가면. 그런데 이제 친구 생각하면서 친구 그림이라도 친구 사진이라도 놓고 밥 먹고 이렇게 혼밥이라고 그러죠. 혼밥 보지 마시고 벽에다가 친구 사진 그려놓고. 저도 그래요. 가끔 못 만나면 사진이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 들어가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치고 앉아서 하나 둘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커피라 그런 사람도 있어. 커피가 친구지 뭐.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그 바둑이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반려견도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이 친구는 정말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나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서로 상호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기만 한다든가 받기만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한번 움직여줄 때 이것도 보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크게 보약을 남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도 보약을 드시기 바래요. 그런 친구. 아침에 눈을 뜨면 자 그 부분 갑니다.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제일 먼저 누구? 자네는 좋은 친구야.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그렇죠. 이렇게 전반부라고 그래요. 노래 이 전반부가 그냥 서정적으로 그냥 조용히 끝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멜로디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 번 더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쉽다고요? 그 다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렇죠. 처음부터 거기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누구? 자네는 좋은 친구야. 어떤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작
비 한 방울 섞 여기 가사 나가죠? 어, 시작.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구? 우리 두 사람. 그렇죠. 거기 시작.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구?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전생의 인연일 거야. 시작. 전생의 어이? 시작. 전생의 인연. 힘들다 그거? 어, 왜? 전생 생각하니까요? 아이 참. 노랜데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전생의 인연일 거야. 거기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처음부터 거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거기가 맨 처음이에요.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누구? 자네는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 다음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 요렇게 저음에서 우물쭈물한 것 같았지만 충분히 내용이 전달이 됐어요. 그 다음 쭉 올라갑니다. 뭐 자식보다 어쩔 때 자식이 좋겠죠. 그렇지만 노래 가사가 그래요. 보시겠습니다. 인연일 거야. 자, 그다음 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식보다 자네 그럴 때 참 많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 아이고 내 자식이야 저거. 아이고 그냥 내 친구가 홀랐다. 내 친구보다 못한 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시작.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돈보다 친구가 좋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시작. 그렇지. 그렇지. 돈보다 자 그렇지. 돈보다 자네가 좋아. 그다음에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자네와 난 시작.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보약 같은 친구가 어떻게 노래 제목이니까 여기를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친구가 자식보다도 좋고 마누라보다도 좋고 영감보다도 좋고 막 그렇다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친구랑은 한계가 있어요. 노래 가사니까. 근데 친구는 마음을 주고 지금 이 시대에 친구가 있는 것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심신이 안정되고 건강하기 때문에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를 많이 만나고 싶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노래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시작. 그렇죠.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친구가 좋다는 거죠. 그다음 자네와 나 보약 같은 친구야. 친구야. 이거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그냥 친구야 이거보다도 친구야 이게 훨씬 더 재밌어요. 힘들다고요? 힘든 게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그렇죠. 그것도 심심하니까 음악에 맞춰서 시작.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누가?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까지 했어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아 허리 쫙 펴고 아 사는 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시작. 아 사는 날까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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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아 어떻게? 아 아래 위로 누구처럼 버러지 하나 얻어먹으려고 입 쭉쭉 벌리는 아기 제비처럼 그렇게. 좋습니다. 자녀와 해서 아 넘어가 볼게요. 친구야. 그렇죠. 아
요새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알고 나면 참 쉽다니까요. 아 시작. 아 언제 사는 날까지. 그렇죠.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같이 가고 싶은 친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 이 노래가 보면 아 제가 살짝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은 채로 아니면 쓴 채로 아 하고 소리를 크게 내셔도 돼요. 거실에서 뭐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아주 공명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고음을 소리낸다고 턱을 이렇게 올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턱을 올리면 뭐랄까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이 나가다가 딱 꺾이면 호수가 쫙 빠져버리는 것처럼 턱을 올리진 말고 아 앞을 보고 시작.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아 노래하고 나면 내가 어디가 아팠던 가 깜빡 잊어버립니다. 깜빡 잊어버리 이게 아주 기가 막혀. 노래의 맛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소리를 높이 낸다거나 아니면 낮아도 크게 내본다거나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오장육부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 노래를 많이 못하니까 갑자기 부으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소화제를 찾게 되더라고. 아 차라리 그거보다 내가 그냥 혼자라도 노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혼자 부르잖아요 요즘. 소화제 안 먹고 그래가지고 노래 안 하니까 자꾸 아유, 그 다음 끼니가 됐는데 배가 안 고프더라고. 아, 정말 우리 학생들과 실버학당에서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큰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 참 좋은 프로네. 앉아서도 아주 개인 교습 받는 것처럼 참 좋네. 이런 반응 보고 제가 아주 노래를 가르쳐드리고 함께하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이걸 함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이 두고두고 계속 보시면서 연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 복습을 잘하셔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마무리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살짝 높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차차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구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요.